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입니다. 저희는 주입한 조기동물과 각 기관에서 발견된 것을 통해 조기세포는 혈액을 타고 각 기관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. 혈액 추출물 처리 농도가 높으므로 유방암 세포의 경우에는 분자리 구성원들의 항암세포, 세포의 수축, 변형, 핵 염색 시 농축 현상이 같이 알고 반응하고는 아닌 농도와 무관하며 어떤 상황이 있는지 내일 와야 될 수가 있어요. 재밌는 시간 동안 계속 듣고 와요.